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저희 몇 명 안 남았다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제 저희 꽉 차면 저희는 더 이상 선거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해서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주제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였고요. 오늘은 그 2입니다. 근데 이 걸려 넘어진다는 단어가 원어로 한번 멋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스칸달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영어랑 좀 비슷한 알파벳이 있죠. 스칸달리조 하니까 뭐 좀 떠오른 단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이게 S고요. D고 L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가도 스캔들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는데, 아, 이게 영어로 이렇게 아직 안 보이시죠? 당연한 건데, 그냥 그대로 이게 S고요. 이게 N이고, 이게 D고, 이게 L이에요. 발음이 똑같아요.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춤은 스캔들 부정적인 사건, 부정사건.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이 얘기 아니죠. 부정사건. 불명의 창피 수치가 스캔들이래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스캔달리조라는 단어도 보면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심지어는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오늘은요, 걸려 넘어지지 마라 2로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제자 훈련 중이거든요. 단지 내가 뭐 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갈 때, 그러면 언제 우리가 걸려 넘어질까? 함정에 들까? 죄를 범할까? 게다가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가요, 저희가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신앙 고백보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이 단어가 있거든요. 혹시 뭘까요? 주기도문 중에 이 걸려 넘어지다는 단어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쉽게 저 2주 동안 했던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거울방에 있었던 거 지지난주 얘기고요. 지난주 심판 자리에 서 있던 얘기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갈게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안목을 갖자. 제가 가끔 이렇게 흰색으로 쓴 거랑 이렇게 좀 뿌옇게 회색으로 쓰는 것들을 좀 구분하는 이유가, 말씀은 다 흰색으로 써요.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 제가 좀 만들어낸 말이거나 그럴 때 제가 좀 쓰는데,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안목을 갖자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 그냥 넘어갈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고 나서 우리 아까 지난 시간 이야기에 나온 답을 해주셨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제 떠나간 거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무리들일 거예요. 그럼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원래? 세례자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을 보러 나갔던 사람들, 그 너희가 누구냐? 거기 있는 사람들 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올 정도 사람이면 이미 다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그 먼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이 그 광야까지 나가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아마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뭐 거의 다라고 해도 돼요. 거의 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요한의 제자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던 대로 살아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분명히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세례자 요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아마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안드레는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두 사람들 중에 실은 지금 누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죠? 누가? 지금 누가 붙잡혔죠? 세례자 요한이 붙잡혔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봐요. 거울방을 깨고, 넘어갑시다. 거울방을 깨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됐는데 스승이 갇힌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마요, 굉장히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요, 이런 세례자 요한 혹은 그 제자들 같은 사람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되게 불편하실걸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요. 그죠? 너무 강직해요. 그러니까, 뭐, 구부러지자. 차라리 부러지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게 현실에서 가능해? 라고 할 만한 것들 진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못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틀렸다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분, 있으세요? 손 드네요, 몇 명?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친구 중에서 있었던 것 같고, 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부담이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며 살아가시지? 라고 생각할 만한. 요즘 떠오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그 세례자 요한이 사라졌는데도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그 훌륭한 스승인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나면요, 여러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시죠? 막 너무 강직하게 막 어찌 보면 뭐 이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술 담배 정도도 안 하고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너무너무 정말 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나 싶을 정도로 막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광야까지는 안 나가도 돼 라고 말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 세례자 요한 안 따라가길 잘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떠났어요. 그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보러 간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세례자 요한은 갈대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러지면 부러 절대 갈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랑도 가까워요. 이 사람들 세례자 요한한테도 갔다가 지금 예수님한테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화려한 옷, 원어로 보면 소프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옷, 부드러운 옷 언제 입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우리 천민이 입던 그 옷이 부드러웠어요? 비단이 부드러웠어요? 비단이에요. 어때요? 부드러운 옷은 막일할 때 입고 나가는 거죠? 아니죠. 청바지 입어야죠. 그죠? 청바지. 아무렇게. 청바지는 원래 노동자 옷이니까. 실은요, 그런 옷 입은 사람, 세례자 요한 이런 옷 입었대요? 아니요, 낙타 옷 하나 그냥 끈 하나 메고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이런 옷 입고 싶어요? 우리가요. 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세례자 요한 보러 갔었지. 근데 너희 왜 보러 간 거야, 그러면? 너희도 알잖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분명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생각한 그 사람과 내가 좀 다르지.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엔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언자였어. 그것도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예언자, 이게 개혁성경의 선지자라고 번역이 돼 있었는데요. 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는 실은 예언자에 더 가까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야. 프로라는 거 똑같잖아요. 영어로 앞서서 페테스라는 게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럼 예언자, 미리 말씀을 하는 사람인데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뭐라고 선포했죠?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와 타오르는 불로 태워버릴 거야, 찍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둘로 나누고 쭉 나눈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가를 뿐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구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실은요,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간 이유는 따름이 아니라 실은 이말 들으러 간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왜냐하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그 높은 기준, 기준이란 말을 오늘 제가 좀 좋아하는 말로 바꿀게요. 안목이라는 말이요. 제가 안목이란 말좀 좋아하잖아요. 이 눈안자의 눈목자거든요. 눈이란 뜻인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도 좀 어렵네요. 볼견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보는 눈이에요. 무언가를 볼수 있는 눈. 왜 우리는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냐면요,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본인은 나는 되게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의 철학적인 삶 자체에 있어서 난 되게 높은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손들어 주세요. 좀 배우러 가게요. 실은 우리에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우린 이건 알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손들라고 안 할게요. 가슴에 손을 잠깐 올려주시고요. 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느껴지는 분, 이렇게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 누구나 느껴요. 뭔지는 잘 몰라도 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다시 이렇게 하고 할게요. 우리 가족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더 격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네요. 격하게. 좀 다시 할게요. 뭐, 이 땅의 사회의 문화에, 교육과 할까요? 우린 이 땅의 교육에 좀 문제가 있다. 다 느껴요. 그죠? 논문 안 써도 알아요. 그죠? 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격하게. 중위가 제일 격하게 움직여요. 지금 여기 중위가. 여러분, 이 땅에요. 중위가 세상을 제일 올바르게 바라봐요. 왜냐면 가장 솔직한 나이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이거 맞죠? 여기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도 세상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다 느껴요? 못 느껴요? 다 느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문제를 못 느끼면 괜찮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왜 그렇게 밝게 웃어요? 문제를 못 느끼니까. 여기 특별히 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마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해맑게 웃을 때 속상할 때 있으시죠? 고3이 지금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시험이 일주일 남겨놓고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실은 코치님들도 그거 아시죠? 시합을 앞두는데 갑자기 너무 해맑을 때 있죠? 저러면 안 되죠. 이게 모르면 괜찮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다 느끼면, 알면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안목을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언자들은요,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끌려요. 저는요, 가끔 이단에 빠진 학생들이 실은 제 제자들 중에도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단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할, 혹시 주변에 좀 알려진 이단들의 가까운 사람이 빠진 적이 있거나 빠져 있다 손 들어 주실래요? 몇명 있으시죠? 이해 잘안 되죠?
정말로 어떤 교회는 심지어 결혼을요, 그 교회에서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귀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말리고요. 심지어는 학교를 자퇴를 시켰어요. 대학인데.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선 괜찮대요, 그게.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사람들은 굴러가요. 예언자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보다 어찌 보면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삶의 답을 쉽게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전 가끔 그 생각해요. 복음은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데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세상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네가 뭐몇 단계를 이렇게 올라가면 신천지는 십몇 단계가 있대요. 단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해가 딱난몇달 레벨별씩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는 쉬운 길을 찾고 싶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고요. 좀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에게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 이야기를 그 당시로 가서 봅시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잘못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례자 어떻게 말라고 했는지. 그렇게 말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고요. 일단은 사람들은 뭐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저거죠.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잘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세례자 요한의 길이 더 쉬워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길이 더 쉬워요. 이쪽도 쉽진 않은데. 광야로 차라리 가는 것보다 이게 쉽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글로 가면서 세례자 요한은 너무한 것 같아. 너무 나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대부분 집으로 다 돌아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처럼 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닦을.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라기 3장 5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좀 앞서가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너희가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그 요한이었다. 그럼 봐요. 요한에게 세례만 받으려 갔다 집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갑자기 큰일 났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죠. 그럼 세례자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얘기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간단해요. 네가 좀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나눠줘. 더 읽어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국세청 직원에게. 네 정해진 것만 받아. 더 읽어볼까요?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하여라. 군인들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겨나와서 부산물을 얻는 것이 좋은 거죠, 그죠?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뭐, 요즘에야 교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촌지가 있었죠? 있었죠? 뭐, 지금이야 큰일 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 30년 전에 선생님들은 촌지 받지 마시고, 한 40년 전 할까요? 과외하지 마시고. 80년대에, 그죠? 30년대 과외, 선생님들 과외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배웠거든요. 들었었거든요. 과외하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심지어 제가 이화여고 예전 얘기를 들어요. 70년대에. 선생님들이요. 지금 이화여고 굉장히 훌륭한 학교죠. 그죠? 근데 70년대 목사님 해주신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별로 학교에 별 관심이 없었대요.
학교에서 준 월급보다 과외 월급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평일에 막 당구 치고 있어도 옛날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랬다는 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학교에서 준 월급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당연한 일이요, 비현실적이었다고요. 당연한 일이. 지금도 전 학교에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교장님도 계시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들이죠, 그죠? 수업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챙기고, 아주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학교만 그래요? 여러분, 가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을 지켜서, 세금을 제대로 내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그들에게 예수님, 신은 요한이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요한이 얘기한 건요, 옳은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간단해요. 너무 높아 보였어요. 그렇게 살수 없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높은 기준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근데 문제가 있으면 둘중 하나, 논리적으로. 내 문제든지 네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였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니, 없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난 적은데. 누가 더 문제가 많아요? 네가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왜 저래? 지금 제 얘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쟤는 참 이상한 애야. 저 사람은 원래 성격 이상해. 아,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게요, 내 문제일 수 있어요. 거울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사랑도, 그러니까 우리 이게 거울방이라는 거, 나도 나를만을 위해 사랑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희에게도 아주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며, 십계명을 읽으며, 그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세례자 요한의 안목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 죄를 범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스캔들이라는 게, 죄를 범한다는 게 이해가 잘 돼요. 대부분의 스캔들은요, 잘못된 안목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치인들이 어떤 스캔들을 일으켜요?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돕는 게 아니라 돈, 내 돈과 내 명예가 들어가면 스캔들이 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 봐요. 이 돈과 명예에서요, 뇌를 뺄게요.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라 그러면 스캔들이 생기지 않아요. 맞죠? 정치인이 우리의 돈과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 살면 스캔들이 나지 않아요. 뇌가 들어가면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희생하며 성장하는 게 사랑일 터인데, 내 기쁨이 들어가면, 내가 하면 음에스,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이 아니라 죄라는 거, 하마르티야 맨날 말씀드리죠.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 하나님의 것을 벗어나서 내 경험과 욕심으로 살아가며 사람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게다 스캔들이고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세례자 요한의 안목이 맞아. 근데요, 제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높은 안목이 맞긴 맞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안목을 갖자. 세례자 요한이 맞는데 거기보다 더 높아지세요. 무슨 얘길까요? 실은 세례자 요한은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거긴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죠. 내 신앙을 지키기에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기에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와, 이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기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를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올교회, 우리, 전 예배 드릴 때 저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야.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준비 시작.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안목을 갖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할 일도 없어요. 그 기준까지 가봐요. 어떻게 교만해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멈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이렇게도 바꿔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랑 뭐가 더 확 와닿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가 더 확 와닿아요? 이게 더 와닿아요? 저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둘 다 쓸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보다도 높은 안목을 갖는 여러분들씩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됩시다. 한올교회의 목적은 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아직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거 좀 당황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세례자 요한의 말이 오라. 안목이 오라. 거기까지 되는데 갑자기 뒷얘기는 무슨 얘기지? 저 어릴 때 이걸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 들었냐면 세례자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땡!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레벨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어때요? 소중해요. 심지어 영향력 면에 있어서, 심지어 그 존재감이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똑같아요.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5장 갑시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안전하시기까지.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 걸려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뭐냐면요,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안목을 갖고, 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다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메시아는 도끼와 타오르는 불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랬죠. 근데 그에 비하면 제자들은 한참 떨어진 세리와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바로 나예요. 세례자 요한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참 먼 사람이 나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연자심을 따라갈 사람으로 믿으셨다고요. 왜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자주 하죠.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되게 어색하지 막 쑥스럽고 어색해서 한번 보세요. 근우야 너도 어색한데 우리 선생님도 처음 오셨어. 알아보세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으면 그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한올이라고 보인다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은혜가 삶이 된다고 보인다고요.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맨 마지막이 스스로를 사랑이잖아요. 그 스스로를 사랑이라는 걸 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나만이 아니에요. 한올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자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가족을 포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한올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누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지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거울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한 건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 너무 멋지죠. 이거 저희 박기훈 전도사님이 쓰신 거예요. 미술 전공하셨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담긴 글씨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엄성 목사님도 잘 쓰시잖아요. 근데 저 빼곤 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순절 40일이에요. 40일. 뭐 전에?
부활절 전에 이유를 빼고 주일 빼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기다리면,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며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절기예요. 40일, 저는 좀 뭐라고 말하냐면 날 수의 11조라고 불러요. 365일 중에 대충 40일 퉁치면 비슷하잖아요. 40일 반올림 하면 최소한 1년의 10분의 1은 정말 예수님의 삶과 의미를 좀 묵상해보는, 내 마음판을 새기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안목을 갖기에 노력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안목은요, 난 지금 높은 안목을 가져야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배워도 아시죠? 처음엔 잘못 쳐요. 근데 그러다가 치다 보면 점점 높은 안목이 올라가거든요. 노력,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나와도 되게 신앙 좋은 것 같다니까요, 아시죠?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기도 한 번만 나와도 내가 대단한 사람 된것 같고요. 심지어 욕하다 욕한번 참아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근데 점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전에 저희 교회를 나오던 학생 하나가 잘 싸우던 애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저 누구랑 싸웠어요? 알아. 그래서 걔랑, 지금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걔랑 안 싸우고요. 생까기로 했어요. 제가 아멘 할렐루야 했거든요. 걔한테. 여러분, 점점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까기로 해서 잘했어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더니, 그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 아니 뭐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알고 싶은데. 보는 눈이 높아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말씀 같이 쓰면서, 저 요즘 그 손으로 묵상이 너무 좋아요. 이게 마태복음이랑 이렇게 시편이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좀 깊이 있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전까지 우리는 내 문제, 저 사람의 문제로 나눠봤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기준이 보여요. 그 높은 안목이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보는 거예요. 저희 지난 2주 동안 3일 운동 나눠봤었잖아요. 지난주에 이덕주 교수님께 3일 운동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뭘 사랑하게 된다?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그렇게 살게 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이 있었다. 여러분, 3일 운동 찾아볼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들을 미워하지 말자. 하지만 비폭력으로 정의를 선포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안목만 높으면 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목만 높으면요, 이런 거죠. 자꾸 자기를 채찍질 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게 돼요. 못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거나, 아니면 막 거짓말, 안목은 높은데 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척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게 가능하다는 걸 믿으면, 나는 부족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성재 목사 부족하다는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10년 뒤에 조금 더 괜찮은 목사 되어 있을게요. 이 말하니까 우리 혜원이 군은 권사님, 집사님께 5년 만에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좀더 좋은 사람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나와 함께 나를 성장시켜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목은 높아지는데요. 안목은 높아지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하잖아요. 뭘 찾기 시작하냐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할수 있는. 여러분, 3.1 운동 100주년 이야기하면서 실은 많은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저는 요막 독립운동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안 나왔죠. 최근에. 오히려 몇년 전에 암살 막 이런 거 나오고 막뭐 내가 총 맞고 막 이런 거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안 나고 올해 나온 영화들은 이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이거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적인 기법보다 좀 너무너무 좋은 역사더라고요. 말몽이라고 딴게 아니라 이미 이게 33년, 34년, 뭐 40년까지 이렇게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 말만 지켜도, 여기서 목숨 걸고 우리 말을 지키던, 한국말, 우리 말을 지키던 사람이 전국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말을 지키자 그러고 목숨 걸고 모여서 표준말 대사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을 부산말로 뭘로 몰룬말로 모여서 이거를 같이 모아서 세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만 지켜도 문화와 정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 여러분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나요? 근데요, 진짜로 그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작은 것을 지키는 게더 높은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은 것을 지켜나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이번에 밴드에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우리말을 바꾸자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을 바꾼다 그럴 때 제가 비폭력 대화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너무 좋은 강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혹은 좀 저희 많이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폭력 대화를 아무리 여기서 가르쳐도 다 좋았다 그러고 끝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센터 거기 장께서 오셔서, 흔찮은 기회거든요. 이분이 한국에서 원래 강의 많이 안 하셔서 중국이나 딴 데서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말 너무 잘, 우리나라 분이고요. 꼭 많이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말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바뀌겠다고 결단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이 영화도 나왔죠, 그죠? 이 영화 보신 분. 실은 이 영화는요, 보신,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걸 보면 평가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유는 보신 그 영화 나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영화다. 죄송한데 국뽕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국뽕이 뭐냐면 나라 애국심을 막 자극하는, 절대 그런 영화 아니고 그냥 너무 담백하게.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 별것 아니, 18살이잖아요. 근데 대한독립 만세, 그 만세운동만으로, 심지어 어디서도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여러분 만세운동만 해도, 내가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라고만 외쳐도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요. 이 사순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간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구려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뭐딴거 아니에요. 같이 놀자. 그런데 안 노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었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저희 여기만 해도 되게 다양한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약간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약간 자유로운 교단도 있겠죠, 그죠? 저는 어느 쪽인가요? 감리교는 뭐 사람만 너무 다르니까.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나요? 자유로운,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강하게 가면 그래요. 저건 너무 심해. 저건 불법주의자야. 그리고 반대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건 신앙을 포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말하지 마. 지혜는 뭘로? 한 일. 이게 에르곤이란 단어인데, 일하다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일함이에요. 행함이에요. 지혜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자는 방법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의 변화. 여러분,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말 한마디를 바꾸고요, 내 행동 하나를 바꾸고요. 저 지난주 예배 모습이었어요. 아이들 너무 이쁘죠? 와이프 막 꼬마 데려와서. 아직까지 저는 한게몇 살부터 이 전병을 먹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엄마한테 먹여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버리곤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 찬양도 부르고, 또막 저희 실은 1년 동안 저희가 선생님이 없었어요. 청소년부가. 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어서기도 하지만 실은 지원자가 없어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게 지금 청소년부가 아니라 청년부예요. 엄청나죠? 청년부에서 이 목장 이름이 뭐죠? 세형 목장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제 그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해서, 저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년들끼리 우리 좀 모여서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전 안, 저 가면 이상해져서 난 절대 안갈 거예요. 밥만 사줄게요. 어제처럼.
너무 배고프,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전밥 먹으라고 5만 원을 줬는데 이걸 먹었더라고요. 나머지는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모여서 왜 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뭘 하기 위해서?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됩시다. 성경 그래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서적 그래서 읽는 거고요. 분만 공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눈만 높이면 안 돼요. 왜냐면 눈만 높이면 자꾸 싸우게 돼요.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었다면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의 변화요. 여러분, 이그 작은 행동의 변화가 세상을 바꿔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사순절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순절 때 얘기했던 뭐좀뭐뭐뭐뭐좀 금주하고 뭐 아니면 뭐좀 덜하고 하자는 게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좀 비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우리 교회 표요죠. 우리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용하는 믿음, 안전한 교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좀 낮췄죠? 고마워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사순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좀더 높은 안목으로 갈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합시다. 한 걸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감사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높은 안목 가지게 되셨죠? 하나님, 좀 더 높은 안목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옆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작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다음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고, 조금 더 변화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더 사랑을 믿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때문에 높은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의 부족함도 보이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갈 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씩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행동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조금 더 높은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서 나의 말도 행동도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여 가는 저희 모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며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흔들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의 즐거움을 알게 하셨으니 한 걸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좀 더 높은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조금 더 높은 안목, 나만의 신앙과 나의 천국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이 세상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구현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꿈이 커져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붙드시겠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겠지.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건 조금씩 말이,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조금 더 높은 안목을 가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 말씀을 손으로 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 큰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네요. 여전히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은 저게 바뀌어야 돼 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믿으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사순절 그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성장의 한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몸이,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네요. 마음에 큰 소원을 가진 이들도 있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울며 또 기뻐하는 이들도 있네요. 주님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갈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시고, 혼자 울지 않게 하시고, 혼자 웃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곳에 올 때 또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져온 성들도 있네요. 하나님, 그 예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데만 쓰여지게 하시고 사랑의 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고,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가십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